바로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하.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을 온 뉘렌베르크는 나치 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야. 사실 그런데 20세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은 히틀러,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20세기 가장 사랑받았던 찰리 채플린.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자신이 만든 최초의 유성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는데, 유성 영화를 만들어요? 최초의 유성 영화입니다.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The Great Dictator. 네.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힌켈이라는 독재자와, 와 풍선이야.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힌다. 천재다. 그리고 힌켈과 닮은 꼴 외모의 유대인 이발사 찰리. 맞아, 1인 2역으로 나와요. 1인 2역했죠. 그런데 이 찰리는 유대인 탄압 정책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복을 훔쳐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힌켈로 오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힌켈은 탈옥범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린 정치 풍자극이죠. 비슷한 외모에 코스튬까지 장착한 독재자 히틀러였잖아요. 나는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협박, 검열, 그 밖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독재자의 인생을 다룬 희극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 영화로 전 세계에 실로 건강한 웃음이 퍼지기를 희망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완성한 위대한 독재자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됩니다. 와우. 그리고 이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냉전. 2차 대전 후 미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 공산주의 세력과 이제 냉전 대결로 치닫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냉전으로 미국 내 정치적 기류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레드 스퀘어, 예. 이후 미국의 메카시즘 광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메카시즘이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메카시가 1950년 2월 미국 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는 국무부 안에 활동하고 있는 200여 명의 공산주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반공주의 선풍을 말합니다. 우와. 그리고 이 메카시즘의 히스테리는 곧 정치권을 넘어 예술계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메카시즘의 소용돌이에서 찰리 채플린이 중요한 타깃이 되고 맙니다. 왜죠? 평소 찰리 채플린은 그의 영화 속에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그리고 또 풍자를 했잖아요. 그런 영화 속 메시지가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캐릭터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찰리 채플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죠? 찰리 채플린은 자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살인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속 회사원인 주인공이 자본주의가 만든 괴물 혹은 살인마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죠. 게다가 영화 속에서 한 가지 더 사회적 이슈가 된 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certainly are robbing and murdering people. That's business. Well, other people don't do business that way. Wars, conflict, it's all business. One murder makes a villain. Millions a hero. Numbers sanctify my life. 찰리 채플린은 이 대사 한마디를 통해 주인공 베르두가 저지른 살인이 사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대량 살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노골적인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대사는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게 됩니다. 결국 살인광 시대는 미국의 많은 주에서 상영 금지가 됩니다. 흥행에 참패합니다.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었는데요. 1942년 5월 찰리 채플린이 그 후두염에 걸린 소련 대사 대신 연설을 했는데 동무 여러분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소련을 도와주자는 이런 반응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 그거 듣고 아 찰리 채플린을 국민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게 되고 논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때 찰리 채플린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과정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는데 대체 누구였을까요? FBI? FBI. FBI. 예. FBI. 그리고 이 시기 FBI 국장 유명하죠? 무려 48년간 국장직을 지낸 제이 에드거 후버. 당시 에드거 후버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위해 불법 감청, 가택 침입, 불법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그냥 놓칠 리가 없죠. 채플린에 대한 사찰 자료도 1900쪽이 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952년 10월 FBI는 영국 보안정보국 MI5의 찰리 채플린의 공산주의 행보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I would also appreciate receiving any information you may have which would tend to confirm Chaplin's actual Communist Party membership or the fact that he is or has been regard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functionaries as the equivalent of a party member. 하지만 영국 보안정보국은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찰리 채플린은 단지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제 FBI는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사생활까지요? 바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을 수면 위로 끄집어 구설수에 오르게 합니다. 아,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은 대체 어땠을까? 먼저 채플린은 할리우드에서 정상급 인기 스타 반열에 오른 1918년 29살의 나이에 첫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밀드레드 해리슨이라는 배우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밀드레드가 임신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이랑 되게 닮았다. 결혼 당시 밀드레드 나이가 겨우 16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파경 후 4년 만인 1924년 찰리 채플린이 35살의 나이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황금광 시대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여주인공인 리타 그레이가 촬영 중 급하게 화차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타 그레이의 나이가 15살. 너무 어린데. 어렵사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24년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 떠들썩한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됩니다. 결국 찰리 셰플린은 리타에게 당시 6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우리 돈 15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27년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을까요? 아, 왜냐면 규현 씨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미성년자랑.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리타 그레이가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고소장에 찰리 채플린의 그는 온갖 비난, 또 은밀한 사생활까지 고소장에 담게 됩니다. 채플린의 이런 여성 취향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결혼 상대이자 영화 모던 타임스의 여주인공 폴렛 고다드. 이전의 결혼과는 달리 고다드는 10대가 아닌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의 그 동지로서 서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1942년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이 1943년 한 여성이 찰리 채플린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진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사건의 발단은 찰리 채플린이 몇 년 전 잠깐 만났던 조앤 베리라는 신인 여배우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41년 찰리 채플린은 조앤 베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어느 순간 조앤 베리가 일종의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을 들고 채플린의 집에 찾아오는 등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채플린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조앤 베리가 임신한 채로 나타나서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찰리 채플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었을까요? 몇 년 만이면 아닐 것 같은데. 자, 아이가 태어나죠. 혈액형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찰리 채플린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어이없다. 담당 판사는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FBI가 있었습니다. 뭐? FBI가 배후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 딜이 있었어요. 결국 찰리 채플린은 조안 베리의 딸이 21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2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찰리 채플린의 여성 편력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비난도 또 여론도 굉장히 거세졌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야, 그렇죠. 진짜 그 판사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세상 떠들썩한 소송을 치르는 사이 찰리 채플린은 새로운 사랑에 빠집니다. 1943년 6월 극비리에 결혼식을 또 치릅니다. 찰리 채플린의 네 번째 결혼 상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성년자죠. 에이? 좀 이번에 그와 결혼식을 올린 건 18살의 우나 오닐이었습니다. 아, 18살이요? 그 당시 찰리 채플린의 나이가 54세. 와, 54. 이거는 첫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닌데. 맞아. 그냥 오늘 이 정도면은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오래 갔어요. 그래서 이 그 우나 오닐이랑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장녀 8명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8명을 나왔어? 이렇게 찰리 채플린의 사생활 논란과 더불어 또 하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실이 또 논란이 됩니다. 1947년 4월 미국 기자단과 찰리 채플린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당신은 공산주의자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국적을 바꿔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가 말했듯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국 시민으로 자부심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같이 안팎으로 찰리 채플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영화 작업을 계속합니다. 1948년 새 영화 라임라이트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이 어렸을 때 런던에서 영국 배우 하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담은 자전적인 영화입니다. 드디어 1952년 9월 영화를 완성해서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이 영화를 최초로 개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런던으로 향하는 배가 출항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미 법무부 장관이 찰리 채플린의 입국 비자를 말소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미국으로요? 그렇습니다. 도덕성, 공산주의 찬동 등을 이유로 찰리 채플린은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당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찰리 채플린의 추방 관련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지. Charlie Chaplin, having left this country, must justify his desire to return to it. As regards to Charlie Chaplin, he has lived here for about 40 years, abhors nationalism, and grew rich as a clown in the movies. He never became a citizen, which is his right, but he interfered in our political life, usually on the wrong side.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후 찰리 채플린은 가족들과 스위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2년 뜻밖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1972년 제4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찰리 채플린이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Humor heightens our sense of survival and preserves our sanity. These are the words of Charlie Chaplin. 이제 등장하시네요. 와. 이 기립박수가 무려 12분 진행이 됐어요. 감동받은 게 얼굴에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눈물 저질러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장면이었겠어요. I can only say that thank you for the honor of inviting me here and oh, you're wonderful, sweet people. Thank you. 표정에서 보인다. 저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하셨구나.